2014년 8월 13일 엄마가 내 곁을 떠나고 나서 3일 동안 비가 내렸어. 그리고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. 남들은 3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, 그만하라고, 이제 엄마 놔주라고, 그래야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들 하지만 아직 다 못다한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써. 엄마 들리지? 6살 땐가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 사달라고 장님 연기한 거. 가라는 유치원은 안 가고 딱지치기, 구슬치기,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할 때 고무줄 끊기, 학교 가는데 공부는 커녕 노느라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기간엔 벼락치기야 커녕. 돈 주면 오락실, 달고나 쫀득이, 달라도 불량식품에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시절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반찬 투정에 살코기만 먹이려 항상 입으로 발라주던 그 가시마는 갈치조림. 이젠 엄마 입이 더럽다며 안 먹겠다고 한 거, 소풍 갔을 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거, 초등학교 운동회 때 엄마가 너무 못생겨서 모른 척 피했던 거, 화장 좀 하고 다니라고 했던 거, 그냥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거, 배고파 밥 줘, 밥 주면 라면 달라고, 라면 주면 또 밥 달라고 한 거, 그리고 돈 안 준다고 엄마한테 욕하고 약 올리면서 도망친 거. 미안해요, 사랑해요, 내 꿈에 다시 와. 아프지 말라고, 약 먹지 말고 달게 잘 자라고. 가출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주머니에 손대기 시작한 거, 그리고 옆집 부잣집이 우리 집이라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거, 엄마의 가슴에 모질게 못 지내 피눈물 흘려도 못 본 척 외면했던 거. 우리 엄마는 국절이래요, 한글도 맞춤법도 다 틀린대요.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담배, 중학교 때부터는 여자친구와 술, 줄, 담배, 학교 때려치고 죽겠다며 협박한 거, 놀라장가 나이트 춘가 음악에 미쳐 없으면 훔치고, 훔치다 걸려 반죽도로 척 맞고, 그의 아빠한테 아빠까지 엄마 앞에서 멱살 잡히게 한 거, 나 때문에 늘어가는 엄마의 흰머리 뽑아달라고 할 때마다 한가락에 100원씩,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형제 자매보다 내 친구와 지인들과의 우정, 지금은 떠나고 없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날 버리고 떠난 내 첫 여자친구와의 사랑. 미안해요, 사랑해요, 내 꿈에 다시 와줘요. 들리나요 그대 향한 지금 나의 아픔이. 잘 자라고 달래줘요, 자장가를 불러요. 우리 막내 아들 이제 아프지 말라고, 약 먹지 말고 달게 잘 자라고. 95년 9월부터 난 가수 됐다고 잘난 척, 명절 가정 모임 땐 밤샘 작업과 스케줄로 바쁜 척, 막내 아들 보고 싶어 집에 온다고 하면 집에 여자친구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,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엄마 사랑해, 여자친구의 생일 기념일은 챙기면서 엄마 속옷 한 장 못 사준 거, 힘드니까 택시 타 아직은 괜찮아, 그 돈 모아 우리 막내 아들 장가 갈 때 준다던 우리 엄마. 이만큼 많은 수많은 잘못 중 내가 정말 미안한 건, 엄마는 주고 가는데 항상 나 받기만 한 건. 이만큼 많은 수많은 잘못 중 내가 정말 미안한 건, 막내 아들 손주 보여주지 못한 건. 이만큼 많은 수많은 잘못 중 내가 정말 미안한 건, 우리 엄마는 아파서 죽어 가는데 바보처럼 울기만 한 건. 바보처럼 울기만 한 건. 이런 내가 엄마의 아들이란 거. 미안해요, 사랑해요, 내 꿈에 다시 와줘요. 들리나요 그댈 향한 지금 나의 아픔이. 잘 자라고 달래줘요, 자장가를 불러요. 우리 막내 아들 잘 자라고, 아프지 말라고, 행복하라고.